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아, 조금 빠르게 보는 남양 특집 되겠습니다. 곧 6, 7, 8월 여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양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피규어는 사탄의 인형의 척입니다. 저기? 굿나잇, 앤디. 여러분 혹시 사탄의 인형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1988년에 사탄의 인형 1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시리즈들이 나와 왔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사탄의 인형 1편 7살 때 나왔던 영화긴 한데 뒤에 비디오 빌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도 못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6월 20일에 공포 영화 사탄의 인형 1편을 리부트해서 사탄의 인형이 새롭게 나온다고 해서요. 처키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양 특집답게 좀 공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나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네카에서 나온 굿가이라고 써있는 처키 피규어 되겠습니다. 요 녀석 일단은 해외 직구로 구해왔고요.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약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 4만 원 정도긴 한데 배송비랑 이것저것 하면 한 5, 6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사탄의 인형 처키 인형이 4세 정도 되는 조금 생각보다 좀큰 인형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가 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좀 작은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터키 피규어고요. 일단은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게 굉장히 온화한 느낌이지만 여기서 얼굴이 막 변하고 난리도 나잖아요. 뒤편에는 아우,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죠? 네, 이런 부분들 각종 무기들을 들고 있는 모습들. 아이고, 그러고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원래 그 TV 방영되는 그 캐릭터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는 건데 엄마가 그거 사러 가다가 뒷골목에 그 거지 같은 그분한테 이거 이제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고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 잘못 사가지고 거기에 찰스 리레이라는 희대의 그런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죽기 직전에 굿가이 인형에 주스를 넣어서 자기 영혼을 여기다가 이제 깃들게 하죠. 그래서 주인공 앤디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줄거리인데 이 사탄의 인형 1편은 건전지를 넣으면 말을 한 인형이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리부트되는 사탄의 인형은 AI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영화에 사용된 처키 인형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출연자들이 이걸 보면서 완전 로봇이라고 감탄하고 놀라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극장판 거기 가가지고 요거 가져와 봤는데 처음에 그 예고편을 제가 막 봤는데 처키 얼굴을 공개를 안 하더라고. 처키 얼굴이 이번 영화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얼굴이 더 많이 또 변하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탄의 인형. 옛날에 나왔던 사탄의 인형 이름이 굿가이였다면은 이번에 리부트된 작품에는 버디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이 굉장히 AI 인공지능 로봇 인형답죠. 이름이 버디입니다. 옛날에 우리 버디버디 많이 했었는데. 그것의 제작진, 아, 그러니까 그것의 제작진이 피에 피에로를 리부트하면서 또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탄의 인형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척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 뭐 귀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 뭐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요 인형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공포스러워했던 처키 피규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이 인형의 원래 그 판매될 때 이름은 처키가 아니죠. 찰스 리레이라는 악령, 그 살인마의 악령에 깃들어서 이름이 처키인 겁니다. 찰스 리레이의 별명, 예명이 처키거든요. 무서웠던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6살짜리 애기가 살인누명을 쓰잖아요. 이제 인형을 의심하는데 엄마가 원래 그 인형 들었던 말만 하잖아요. 뒤에 탁 열었는데 건전지가 없었어. 아, 그때만 해도 진짜 개소름이었는데 불구덩이 넣어서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막 그런 무서웠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굉장히 아기자기한 루즈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루즈가 또 들었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얼굴이 3개나 들었어요. 총 얼굴 4개가 들었습니다. 아! 요거 요거! 그렇지! 요게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요 박스 안에 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 노란 박스, 이거는 원래 처키 박스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게
요렇게 박스도 소품으로 들어있네요. 아, 훌륭합니다. 요렇게 안에 딱 영화에서 보던 그 피규어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 순딩순딩하고 귀엽고요. 내가 지금 피규어 했던 것 중에 제일 조그만한 것 같다. 요렇게 굉장히 가동성도 허리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고개 많이 젖혀지고요. 어, 무서워. 이렇게만 해도. 야, 야, 얼굴이 온화한 얼굴인데 왜 이렇게 무섭냐. 얼굴을 한번 바꿔서 점점 공포스러운 얼굴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일단 무섭다. 이 얼굴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얼굴을 바꿔 끼면 목이 안, 잘 안 들어가. 오, 이것도, 와씨. 어,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아우, 닭살 돋았어요. 막 올라타고 그러잖아, 막 어른한테. 자, 이런 저기 피규어 이렇게 헤드를 좀 바꿔봤습니다. 많이 두드려 맞은 이런 느낌. 아, 얘는 진짜 끈질긴 생명력이잖아요. 가장 많이 벗겨진 헤드로 바꿔 끼면, 어우,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것까지 헤드를 많이 넣어줬습니다. 착한 얼굴로 바꿔놓을게요. 아, 일단은. 어우, 그래. 그나마 이 얼굴이 낫다. 예. 헤드 자체도 4개나 들었지만 굉장히 풍성한 루즈 구성이 있습니다. 피규어의 그런 무기들이 웬만한 마블 히어로들보다 더 무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얘는 뭐가 이렇게 많아. 칼이 조커보다 더 많은데? 칼이 일단은 식칼과 이런 칼 2개가 들었고요. 이런 단검과 이런 칼도 하나가 들었습니다. 미술도구 같은 느낌일까요? 그죠? 요거랑 망치 이런 것들도 들었고 방망이, 야구배트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도 굿가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걸로도 때렸었나? 그리고 이런 총. 여기에 요런 게 하나 더 들었습니다. 요게 팔을 망가졌을 때 팔을 빼고 여기 이제 또 칼 껴가지고, 그쵸? 아, 오늘 남양 특집 오늘 제대로 보신다,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칼 해가지고 약간은 좀 징그러울 수 있는 요런. 목이 이러니까 더 무서워. 아, 요런데도. 네, 아무튼 요런 루즈 구성들이 나름 29달러짜리 치고는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은 요런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각종 무기들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조금 더 넓게 잡는 손 한 개. 손이 굉장히 넓죠? 예, 요런 손 한 개 해서 총 손은 5개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여기에 요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느낌으로. 와, 이게 31년 전 영화인데도 아직까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피규어들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잖아, 앤디한테. 앤디는 무슨 잘못이 있니? 엄마가 조금 싸게 사겠다고 직거래로 사가지고 엄청 고생하잖아요. 박스에서 탈출해서 이런 식으로 뭐 각종 망치 이런 것들, 칼을 들 수 있는 굉장히 귀여운 척키 피규어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탄의 인형이 리부트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게 루크 스카이워커 역할을 했던 마크 해밀이 척키의 목소리를 더빙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마크 해밀 그분이 성우 이런 쪽도 많이 하세요, 목소리 역할도.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기대되고. 그 느낌이, 아, 갑자기 소름이 자꾸 싹싹 돋죠. 예.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올 여름 잘 이겨내시라고 여름이 오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남양 특집으로 척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공포 영화 보시면서 수박도 드시. 그 수박이 또 마침 여름에 여기다 놓고 올까? 등골 오싹한 더위를 싹 가시는 공포영화 보면서 올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인사해. 어우, 무서워.